바이든의 카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전에 카드가 한번 나온 적 있죠? 어디서? 여기서. 이때는 뭐였죠? 다른 형식으로 돈을 푸는 의미인 인플레 감축법안이었죠? 인플레 감축법안. 그리고 현재는 무엇을 내놓았다?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겠다. 우리가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더 이상 돈 푸는 것도 지금 당장에는 눈치가 보인다. 좋지가 않다. 미국 입장에서도 힘들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잡아야 된다? 인플레. 인플레와 아주 밀접된 영향 있는 그리고 유가.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뭐다? 전략 비축류다. 미국 본토에서 본격적인 무엇은 아니다. 증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미국의 증산은 언제 이루어진다? 언제 들어간다?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들어간다? 내년입니다. 구체적인 디데이 나오면 당연히 중요한 영상들은 구독자분들께서 보이는 영상으로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뭐다? 증산이 아니다. 무엇이라고요? 급한 불 끄기, 전략 비축류다. 국제유가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 우리는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유가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럽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유럽은 더욱이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일전에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근데 유럽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반드시 온다. 결국에 소폭 하락은 했지만 점진적인 유가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 보고, 그리고 인플레도 우리가 뭐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연말, 연초 인플레도 덩달아서 올라갈 거라 보고, 그리고 우리 달러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달러 언급을 하고, 요즘에 달러랑 코인시장 디커플링 이제서만 하죠. 우리는 이거 방송 초창기부터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즌 종료되기 전부터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금리, 금리 기조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위험자산의 선호도는 어떻게 될까? 위험자산의 선호도라는 것은 비트코인 시장 포함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위험자산의 선호도는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지더라. 그것은 가격으로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그동안 말씀드리는 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면 전략 비축류를 푸는데 보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왜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을까? 왜 유가 수혜주를 미리 사둬라 라고 하고 있을까? 우리 이것도 여름경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유가 수혜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유가 수혜주가 어느 정도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직접적으로 전망하고 발언하고 있죠. 왜 올라간다고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 그 부분들이 다 증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바이든의 이러한 제스처도 중간 선거를 놓고서 단기적으로나마 조금 활력을 불어넣어 볼까라고 하지만 쉽게 될까 과연? 근데 그것이 과연 상승장의 발판을 마련해 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미약하다. 하락 조정 장세는 지속되고 있고 미약하게나마 반등을 시켜주는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시장은 흘러가고 진행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만. 그래서 우리가 왜 리스크 관리를 그동안 말씀드렸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올 법하면 계속 현금 세이브를 늘려 나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유럽의 경제 분석가들도 결국에 유럽 중앙은행 ECB 금리 인상 해야 돼. 앞서 설명드린 부분 연결되죠? 왜? 인플레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유가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비단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 모든 국가, 웬만한 글로벌한 국가들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 유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 자, 여기서 등장하죠. 유동성. 화폐의 흐름. 금리 올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접적인 투자, 코인이나 주식이나 투자 수익이 형편없죠. 시장도 못 받쳐주고 뺀다는 거예요. 돈을 시장에서. 시중은행에 적금 들고. 그 말은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유럽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고 앞으로도 지속된다. 그렇다면 비트의 방향성은 위보단 당연히 아래겠죠.
반등은 수시로 나오겠지만 그 반등이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만족할 수 있겠느냐, 부자로 만들어줄 반등이겠느냐, 이것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셔도 왜 코부기 방송에서 단연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리스크 관리를 외쳐왔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솔직히 매일같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왜 오셨을 거예요? 즐겨오실 거예요? 왜? 일관되니까. 뷰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말은 우리 방송 뷰대로 가고 있더라. 자, 영국도 지금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다. 근데 전년비 10.1% 상승했다. 40년 내 최고치다. 골드만삭스에서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얼마까지 예상했죠? 골드만삭스에서 20%.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영국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명드린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 걱정하다가 이제 또 영국을 걱정하네. 근데 우리나라를 더 걱정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를.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제2의 무엇이 올 수 있다? IMF가 올 수 있다. 근데 97년도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옆 동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지금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일본은 뭐라고요? 국가의 부채가 심각하다. 국가 부채. 중국은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 기업 부채가 심각하다. 기업의 위기. 작년에 헝다 그리고 완다도 불안불안했고 기타 글로벌한 중국에서 좀 밀어주는 부동산 기업들도 위태위태했죠. 우리나라 한국은 어디? 뭐가 불안하다?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하다. 이번에는 개인들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작년만 생각해보셔도 어떤 땡땡족이 많았죠. 영끌족.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 코인도 마찬가지. 개인들의 파산 위기가 정말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좋을 때 있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 재수없어, 왜 자꾸 저래, 나 대출해서 돈 넣는데 아 왜 자꾸 돈을 빼라 그래, 왜 대출 상환하라 그래.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온다. 현실로 정말 이자 부담이 정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리스크를 땡겨서 투자를 하는 분들께서도 최대한 우리가 지금 그런 레버리지 조정을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2의 IMF가 다가온다면 개인들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 텐데 지금 오신 분들께서도 좋아요,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전부터 주로 줄곧 설명드렸던 포인트 구간이죠. 여기와 그리고 현재 수렴부 구간이 흡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여기가 어디일까? 비트코인이 300만원대까지 빠지기 이전, 그리고 지금도 이 수렴부에 놓여있다. 비트가. 그리고 지금 패턴이나 큰 틀로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이 아주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더라.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소름 돋으실 겁니다. 지금도 외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 모두가 원하는 저점은 주지 않을 것이다. 저점 주면 모두가 다 쓸어 담게. 근데 우리 방송에서 명쾌하게 팩트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모순된 말이다.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한다? 소수가 원한다. 저점은 우리 코부기 가족분들 정도만. 결국에 모두가 원하는 것은 뭘까? 여기서 6버텀, 7버텀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간댔어요. 진짜 정말로 요즘에 이 말씀을 드리는 분들 많으시고 요즘에.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대부분 여기서 투자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코북이 찐 구독자분들 또 찐 멤버십분들보다 내공이 낮으신 분들이 많다, 실제로. 근데 이 구간이 만약에 도래된다면, 똑같은 이 패턴이 나타난다면 비트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가 더 빠진다. 근데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JP모건에서도 이번에 CPI가 높게 나온다면, 그리고 일치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시장 방향성이 JP모건에서도 약간의 반등이 나온다면 더 위험하다. 그리고 S&P500도 20% 3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S&P500, 나스닥도 그 정도 빠지는데 하물며 비트는 혼자 버티고 상승장 갈까? 시장에 돈이 없는데? 돈 나올 건덕지가 없는데? 더 빠지면 더 빠졌지. 그런 우리가 망상 같은 꿈은 잠깐만 우리가 꿈을 꾸지 말고 꿈은 접어두시고 나중에 꿈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정말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아찔하고 위험하다는 것은 수많은 대중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 가족분들께는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뭐다?
기회다, 기회. 엄청난 기회다. 엄청난 기회. 지금 시장세 속에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몇 프로? 남들보다 단 5%, 10% 또는 15%, 20%라도 저렴하게 매집을 하셔야 불장에서는 그게 복리기 때문에 공의 단위가 다르다. 공이 나의 자산에 하나가 더 붙을지 그리고 두 개가 더 붙을지.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불장이 왔을 때 누구는 본전만 원하는데 우리는 자산이 10배, 100배가 된다.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못한다. 아, 힘들어. 아, 시장 망했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다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게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 떨어지면 떨어지지. 그래, 누군가는 포기해야 돼. 근데 그게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이 리마인드셋을 하셔야 된다. 누군가는 결국에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다? 결국에 그래야 간다.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뭘까요? 채굴자들의 항복 사이클입니다. 항복 시즌은 언제 언제가 해당됐을까? 항복 시즌. 자, 해당 부분을 보셨을 때 여기 아래 부분이 있죠? 여기 노란색 선에 도시가 됐을 때 채굴자들의 사이클을 보시면 이 근접했을 때 있죠? 여기도 그렇고 채굴자들이 전형적으로 정말 규모가 큰 채굴자들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포기를 했던 구간이다. 근데 포기를 했을 땐 시장이 어디였을까? 자, 검은 색깔 여기 차트 보이시죠? 이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포기를 했을 때 여기, 포기를 했을 때 여기, 포기를 했을 때 여기, 포기를 했을 때 여기. 그리고 17.6 부근 갔을 때도 그때 우리 17.6 찍기 전에, 그죠? 19에서 20K도 오기 전에 채굴자들이 곧 포기할 것이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포기를 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채굴자들의 항복 포기는 몇 K 왔을 때 더욱더 많이 한다? 제차 다시 뚫고 내려올 수 있다, 이번에는. 이게. 제차 다시 뚫고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 이번에는. 왜 그럴까?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청객이겠지만 우리는 기회의 손님. 우리가 이때 매집 들어가는 거, 이때. 이때 매집. 쭉 들어가는 기간 거치고 그리고 가격대도 반영하고 통째로 14K, 13K 언저리죠. 햇살님께서는 우리 방송 꾸준히 안 보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말해주고 이전에 방송에서도 수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방송들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들의 항복 구간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은 신저점을 갱신할 때다. 신저점을. 지금 역시도 항복을 하고 있는 채굴자들 역시 존재한다. 왜? 적자니까. 적자. 돈이 안 되니까. 결국에 이 채굴자들도 비트 그리고 이더 기타 코인들도 무엇이 받쳐줘야 된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이들도 끌고 나갈 수 있는 기간과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는데 생기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들도 눈치 싸움하고 있다.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 눈치 싸움하다가 조금이라도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이들도.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던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본격적으로 17.6에서 첫 번째 입질이 왔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입질이 오기 전부터 계속 현금 세이브 계속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들이 본격적으로 패닉을 할 때는 이제 신저를 갱신해 줄 때다.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우리가 유념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이런 구간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돌격한다. 그 돌격이 풀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나간다. 많은 사람들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 우리는 반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슈퍼개미 무료방이죠. 슈퍼개미 양성반에서 다들 아주 질 높은 대화, 양질의 대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양질의 대화. 슈퍼개미 양성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슈퍼개미 양성반은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장세 속에서 이런 76%, 27% 좋은 글귀, 경제적인 관점, 많은 분들께서 건강히 투자를 하고 계시죠? 슈퍼개미 양성반도 열려 있으니까 방송 뒷부분에서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 여기 우리 코북이 메인 채널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글씨가 보이시죠? 화면을 내려보세요.
여기서 내려보시면 스터디 대문짝만한 글씨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기 클릭을 하셔서 해당 안내사항 문구들 준수하신 뒤에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톡 한 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분양등급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멤버십 분양등급 여기 우측 상단 보시면 세력 매집형 코인 가려진 관심 코인 제공이 됐습니다. 10개 남짓으로 우리 졸업 준비한다. 이제 졸업 준비한다.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 등급 전용으로 첫 번째 코인이 나갔습니다. 멤버십 커뮤니티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거 확인하시는 순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졸업하는 것은 그 다음 시즌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각종 메타, 다양한 메타, 펀더멘타 가지고 안정성 있는 코인들로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하나 공개됐으니까 궁금하신 분들도 나중에는 블라인드 처리해버릴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손을 탄다면 정보의 가치가 낮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식 텔레그램 무료니까 여기도 입장을 하셔서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거북이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네 여러분들 성공 투자까지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